성부와 세자와 성심 이름으로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탄 축하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촌터미사 한국에서 못 바치고 너무 죄송스럽고요. 너무 힘듭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재 여러분께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지난 12월 8일부터 내년 12월 8일까지 솜요셉의 투필한 소년이 됐습니다. 교황님께서 그것을 선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솜요셉께 대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대사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면 비오 9세께서 교황님께서 솜요셉이 온 세상의 천주교의 보좌라고 선언하시고 150년 때문입니다. 그 솜요셉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런 특별한 선령이 선언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주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솜요셉께 가서 지금 위기적인 천주교회를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께서 섭리로서 모든 사건들을 사용하시고 쓰시고 우리에게 당신 뜻을 거룩한 뜻을 보이십니다. 예를 들면 왜 예수님께서 그냥 당신 집에 태어나시지 아니고 그냥 길가에서 그냥 말구유에 그냥 동물 가운데서 탄생하셨을까요? 왜? 왜 그러면 로마 관제 때문입니다. 인구 조사 때문에 여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족이 나무네로서 그냥 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당신 뜻을 하십니다. 악이라도, 거룩한 그 뜻이라도, 사람의 인간적으로 나쁜 생각해도 다 모든 것이 천주 성의의 속에 있습니다. 천주 마음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성유섭께 기도합시다. 왜? 왜 그러냐면 천주교회가요 지금 위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르바운 신앙, 전통 신앙, 전통 미사, 전통 성사들을 우리 천주교회에서 다시 한번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런 더더욱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위기적이고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을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피어 11세회 찬산 신부님께서 로자리오 십자군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치마 신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 심심은 지금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묵주기도는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손모님께서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오유를 전파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제없이 선생님께 대한 신심을 한다면 피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묵주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파치마 마지막 10월 13일에 태양 기조 때문에 그때 솜요셉도 나오셨습니다. 손가족이 나오시고 우리를 축송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처럼입니다. 솜요셉께서 지금 오시고 우리를 축송하셔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솜요셉께 열심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지 여러분들을 물론 묵주기도 하지만 또 솜요셉께 대한 신심도 하자고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거룩하고 그 행복한 신 2021년을 보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심이 이름 하나이다. 아멘.